형님 안녕하세요. 아이. 네, 안녕하십니까. 잘 지내셨어요? 네. 이거 뭐 주문 들어왔었어요. 등뼈. 소머리? 아, 소머리. 보자. 아, 다 됐나? 자, 버려봅시다. 닫고. 오케이. 야, 엄청 간단하다, 야. 간단해요. 보자. 오케이. 이거를 버리면 돼. 깔끔하네. 그래. 메뉴 뭐 할 거예요, 형? 된장찌개랑 두부김치. 두부김치. 그러면 적을까요, 형? 된장, 두부, 애호박? 애호박, 양파. 어제 백종원 선생님이 하는 영상 봤거든요, 유튜브. 애호박 없으면 넣지 마요, 양파 넣지 마요,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만큼 맛이 이렇게 점점 떨어진다고. 아...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하시는데. 조개 넣을 거야? 조개 뭐? 해감하고, 해감? 해감하고 우리 잘 못할 것 같아요. 회의하는 거야? 저희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알았어, 알았어. 업무 보시면 오케이, 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, 핸드폰 이상해졌는데? 메뉴 적어가는 거야? 네. 아, 형님 보지 마세요, 형님. 아, 형 보지 마세요. 그치, 보면 안 되지. 뭐가 나올지. 배워봐, 양파. 아, 뭘. 너무 궁금한데, 이거? 아. 안 익었습니다. 식초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, 그럼. 근데 좀 익었다, 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형. 뜨거. 두부를, 이거 한번 비주얼 한번 봐보세요. 아, 이거 이렇게 비주얼도 나오고, 뭐 난리 났네. 비주얼은 뭐하러 신경 써. 그리고 이렇게 설탕하고 미림 넣어요. 미림이 뭐야? 미림이라고 그 식용유 통같이 생긴 거 뭐 있어요? 약간 술 들어간 그런 거 아닌가? 그죠, 형 미림이 그런 거죠. 나 미림은 처음 들어. 아무튼. 나 미림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이름이었는데. 들어볼게. 어? 그럼 일단 이거 형 우리 재료 쇼핑부터. 나 지금 약간 설레는 게 너무 짜증나. 맛있었으면 좋겠다. 우리 이거 달래 물에 씻어야겠지? 아,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? 약간 머리 감겨주는 거 같아요. 저도 한 번도 안 만져봤는데. 한번 만져봐야지. 엄청 그냥 머리카락이. 저 머리 길었을 때 같네요. 도마하고 이런 거 하면 되지? 네, 형님. 네. 칼은 이런 거 쓰면 되나요, 형님? 칼은, 그건 사실. 네. 형, 토치 어디 있어요? 토치? 형님, 티백 같은 거 있어요? 티백 같은 건 없고. 인성이 형, 김치 어디 있어요? 김치가 어딨냐고? 이거 형, 불 어떻게 켜요? 불. 야, 주방에 뭐 쉬운 줄 알아? 형, 이러다 컵라면에 물 구워먹을 수도 있어. 어떻게 협박하는 거야? 불 켜, 지금? 네. 그거 뜨거우니까 잡을 때는. 뜨거우니까 잡을 때는.
국물을 잘 내고 싶은 거야?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야? 네. 들어가지? 이거 형 다른 메뉴예요. 다른 메뉴? 저희 형님 메뉴가 두 개입니다 진짜. 아 심지어? 야 무리하는 거 아니야? 중간은 없습니다 형님. 야 이거 걱정스러운데? 이거 메뉴를 내놓은 척 하지 마세요. 김치 어딨어? 물을 부은 다음에 이걸 넣어. 떼버. 어? 이 김치가 없지? 왜 그 새 거를 뜯으려고 그런 거야? 이거 새 거예요? 형 나오라니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? 뭐해? 아니 물이 좀 적은 거 같아 지금. 아니 이게 이 뭐 육수 내는 거야. 아. 야 우영 그 불 좀 꺼주라. 어쩐지 얘는 이걸 탔잖아. 어쩐지 얘는 이걸 탔잖아. 너 뭐 하게? 고기 볶으려고. 아. 근데 이제 일단 김치부터 좀 썰어놓고 고기 볶고. 근데 불을 왜 붙였어? 아니 내가 그 사이에 빨리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어. 조심해. 버리게? 이거 지금 탔어. 형 우리 지금 진짜? 와. 와. 오. 조심해. 튄다. 그 뭐 하는 거야? 아무것도 아닌 거지. 그렇게 호박전 쓸 건 아니지? 아 아니에요 형. 형 우리 그 정도 아닙니다 형. 형 바보 아니에요 형. 야 근데 두툼하다. 형. 요리는 자신감입니다. 오케이 오케이. 나가주자 나가주자. 이제 칼질 들어갑니다. 아, 불만 내지 마. 불 안 내요 불 안 내요. 칼질 들어갑니다. 뭐야. 좋은데.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.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짜글이 뭔지 알지? 아 잘못 따라 나 이렇게 먹음직스럽지가 않지? 마무리할게요. 어? 벌써? 두부에 물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넣는 게 맞나? 물기를 짜내야 되나? 엄마가 두부 김치 해줄 때 이런 뒷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? 그 기름을 하니까 튀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원래 기름에 안 하는 거야? 기름에 안 하고 그냥 삶은 거 하는 거잖아요. 두부는. 아. 빨리 했다. 물이 얼마나 걸렸어요? 한 시간 걸린 거 아니에요? 한 시간? 식사하시죠? 형님 비주얼이 나쁘지 않습니다 형님. 어 그럴듯해요. 오! 메뉴를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이게 뭐야? 이 백종원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죠? 받아서 달래 된장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. 달래 된장찌개? 예. 달래는 사실 이제 우리의 피를 맑게 해주죠. 예 그렇죠. 건강을 생각해서 송이도 들어갔고. 그래? 이거는 두부 김치 느낌인데 그냥 두부 김치는 아니고 약간 두부가 상하이 쪽 네. 그쪽 예. 두부는 그 느낌이고 예. 이제 양파도 넣고 예. 맞습니다. 무슨 넣을까 하다가 예. 좀 너무 헤비할 것 같아서 예. 아침 겸 점심이니까 예, 예, 좀 예. 간단하게 네. 이거는 뭐야? 이게 왜 들어와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야? 무쌈은 예. 이건 약간 그 남미 쪽 남미 쪽이요? 이걸 싸먹으면 되는 거예요? 솔직히 얘기하면 우빈이가 마지막에 형 무쌈 넣을 거야? 그래서 왜? 그랬더니 왜? 무쌈 맛있잖아요. 그래서 누구 제가 무쌈 좋아합니다. 보여주세요. 어떻게? 이거 뭐 어려운 게 아닌데. 예, 그렇게. 아, 그냥. 각자 기호에 맞게 매운맛을 좀 잡아주기 위해. 아, 그랬구나. 무쌈이. 태현이 형 같은 경우는 또 매운 거 잘 못 드시니까. 야, 무쌈이 다 이기는데? 형 때문에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데요? 이게 너무 강력해서요? 이거는 그러면 제가 서울에 가져와서
근데 어디 있는 애 이거? 저기 있던데요. 이건 뭐예요? 그거는 송이버섯이죠. 손으로 찢은 그런 투박한 느낌이네요. 아, 그럼요, 형님. 절대 칼을 대지 않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 향이 잘려나갈 수 있으니까 결을 따라서. 음식이 칼을 닿는 순간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요? 말투 뭐예요? 무슨 말투예요? 영양사예요? 전문가 말투. 오, 맛있다. 이거 어엿하네. 어엿해? 어. 어엿하네. 느낌 있습니다. 어. 잘 끓었다. 잘 끓었어. 야, 국 너무 맛있다. 그 마늘이 달래. 아, 고기는 윤석이 형 이름으로 달아놔가지고 나중에 네? 결제하십니다. 아, 그랬군요. 근데 좀 누가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해주고 나면 뿌듯한 마음 있지 않아? 그러네요. 우빈이가 네요. 친하나? 저기 우동 그 어묵집 사장님? 이따가 한 4시경에 친하진 않은데 뭐 필요하세요? 저기 뭐냐 어묵집 회장님하고 미팅 좀 할 수 있나? 아 그러면 미팅 예약을 그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어떤 알겠습니다.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4시쯤에 그러면은 그럼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수익을 쉐어하는 거예요 뭐예요? 아니지 그러면 수익은 쉐어는 못하고 어떤 그럼 뭐 강탈인 거예요? 아니지 강탈 아 그렇죠 그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아 교육 안 시켰나? 아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? 사과드리겠습니다. 뭐 하는 거야 지금? 오늘 서울 올라가면 안 볼 거야? 오늘까지 있는 거 알아? 사과드리겠습니다. 오늘이 다야? 제가 좀 경솔했습니다. 그래. 그러면 저 회장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저 어묵집에 국물 맛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네네. 널리 좀 알려 널리 홍보를 하겠다. 그러면 어차피 미팅 하면서 말씀 나눠야 되니까 미팅 좀 잡아보자. 미팅만 일단은 그래. 사장님 안 바쁘세요? 아니 그 저희 어제 인성 형하고 말씀 나누신 거 있잖아요. 그 국물이랑 뭐 이런 거. 그래서 혹시 오늘 시간 언제 괜찮으실까? 대화 좀 나눠볼 수 있을까? 네. 일단 대화 내용은 그 오뎅 국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고 사장님 혹시 요구하실 거 있으시면 그냥 요구를 하셔도 돼요. 뭐예요? 끝나고? 네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됐어? 형님 일단 대충 이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왜냐면 당황하실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키 큰 사람들 여러 명이잖아요. 근데 마치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품위를 지켜야지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지. 사장님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어떤 딜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럼 내가 뭐 TVN 쪽이랑 얘기를 해보겠네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럼 저 이상 보고 있습니다. 아, 예. 잘했네. 네. 자네 시간 괜찮나? 미안한데 오뎅 좀 어묵 좀 꽂아주지 않게. 아니 사장님 저희 포지션이 뭡니까 도대체? 자네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야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희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귀여워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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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. 모자 너무 귀여워. 200원이었구나. 안녕. 자, 얼마인지 먼저 얘기 들어야지. 얼마인지 얘기 들어야지. 이거 물건을 주고 이걸 찍어야지. 어제 사탕콘 사고 초콜릿도 탔는데요? 초콜릿은 어디 있어요? 초콜릿 없어. 사탕밖에 없는데? 미아 거 사탕은 어디 있어? 엄마한테 있어? 미아 거 다. 미아 거.
엄마 빨리 계산해야 된다고. 두 개 끝이에요? 여기 있어요. 리아 마이쮸도 있다. 리아 마이쮸는 어디 있어? 리아는 마이쮸 안 샀는데? 리아 마이쮸 있다? 아 여기 있구나. 사가 준 거야. 사서. 그래. 잠시만요. 거스름돈 줄게요. 예 여기. 거스름돈요. 여덟 개. 세 개. 꿀꿀이 먹여 넣을 거야? 저금통에 넣는단 말이야. 안 웃겼다고? 안 웃겼어? 아! 아! 누가 방 웃겼어? 어 무슨 냄새야? 방 웃겼어. 아! 예 들어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. 어머니 봉투 담아드릴까요? 당연이죠. 그죠? 어떻게 검정 봉투? 예. 어머니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신분증 검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. 오메. 오메. 감사합니다. 아이고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왜 이거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두 개 한 묶음인데. 아 그래요? 지정 그거. 아니, 지정 치수. 예? 전원짜리 뭐 잘랐나? 어디서 바꿔요? 나 정육점에서 바꿨는데. 정육점? 그럼.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잠돈이 없어가지고. 네. 정육점이 어딨지? 안녕하세요. 사장님 죄송한데 이거 1,000원짜리로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? 네. 많이 안 드셔도 되고 많이 있으시면. 사장님 좀 빨리 가야 돼. 아이고. 아니 안 드셔도 돼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으아. 안녕하세요. 1,650원. 감사해요. 조심히 가세요. 그래서 수익 영업해요? 네네 지금은 안 하고 6시부터 해요. 아 저녁부터? 네네 저녁은 아, 6시부터. 안녕. 닭고기? 닭고기요? 아니 아 다 닭고기 여기 있잖아요. 어 여기 있잖아 닭고기. 이거 초등닭. 안녕하세요. 무슨 일이지 이거? 폭풍 같네. 그러게요. 어, 안녕하세요. 이거 넣어도 되는 거예요, 형? 어, 아니 그 500원짜리 바꾸려고. 아. 형, 저 이거 정육에서 동전 좀 바꿔갈게요. 형, 아니 아까 1,000원짜리 바꿨다는 거 여기 정육점에서 바꿨다는 얘기였어요? 어. 저는 이 옆에 남의 가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너 계속 바꾸려 뛰쳐나왔구나.